장윤정, 도경완, 둘째 임신, 1에서 천생연분. 장윤정, 도경완 부부가 첫 아이를 낳은 지 4년 만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. 그간 딸을 간절히 바라던 도경완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엔 엄마 함께 하겠다는 그의 소감에서 지극한 아내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. 결혼 발표부터 둘째 임신 발표까지 늘 달달하고 행복 가득한 가정을 보여줬던 두 사람, 천생연분이 아닐 수 없다. 장윤정 소속사 측은 16일 장윤정 씨가 둘째를 임신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며 현재 임신 4개월 차로 남편인 도경완 아나운서를 비롯한 가족들은 선물처럼 찾아온 새 생명의 탄생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. 장윤정은 이날 자신이 MC로 참여하고 있는 KBS 노래가 좋아 오프닝 중 이 소식을 전하며 첫째 임신 때와는 또 다른 감격입니다라고 둘째 임신 소감을 밝혔다. 도경완은 임신 발표 이후 자신의 SNS에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 아내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인데다 요즘 임신 소식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중이 피로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 우리라도 조용히 지내자 했습니다. 매주 진행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있고 곧 불러올 배를 감출 수 없어 소식 전하게 됐습니다라고 전했다. 이어 그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. 건강히 차분히 지내다가 엄마 함께 낳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라고 축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.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엄마 함께 낳겠습니다라는 말. 앞서 장윤정은 MBC의 머리원 비디오 스타에 출연해 아들 도현우가 갈수록 도경완을 닮는다며 내 얼굴이 없을 땐 서운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. 이에 도경완이 이번 둘째는 아내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엄마 함께 낳겠다는 말을 한 것. 도경완이 재치와 아내를 향한 사랑이 한껏 묻어나 훈훈함을 더한다. 장윤정과 도경완은 2013년 결혼 발표 후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냈다. 장윤정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경완 씨는 누구보다 큰 위로가 됐고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고 너무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기에 계산이나 고민 없이 평생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. 도경완 역시 늘 허전하고 차갑던 마음이 장윤정 씨를 만나 태어나 처음으로 풍요롭고 따뜻해짐을 느꼈다. 두 번 다시 없을 최고의 선택에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감사한 세상에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. 이들은 자신들이 밝힌 소감처럼 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방송이나 SNS를 통해 늘 수시로 고백해왔다. 도경완은 최근 아들까지 질투하는 글을 SNS에 남겨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. 장윤정은 도경완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에게도 예쁨 듬뿍 받는 며느리로 잘 알려져 있다. 그야말로 연예계 대표 사랑꾼 부부이자 천생연분인 것.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앞으로도 꽃길을 걸을 수 있길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